안녕하세요, 호두쪽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방 하나 보래요. 바로 뭐냐 그러면 다코야키입니다. 다코야키. 예. 뭐 문어빵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러죠. 예. 좀 이렇게 식었어요. 읍내 갔다가 한번 사봤어요. 10개에 3,000원이네요. 처음 먹어보는 건데 비싼 건싼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좀짠것 같아요. 이 부분 있잖아요. 이거 뭔지 보고 이거. 다코야키 빵 위에 이거 양념 뭐 이거 뭐니까 이거.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. 이게 좀 짭니다. 네. 좀 짭짤한 맛이 나네요. 저는 위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이름 뭐지 이게? 하여간 뭐가 붙어있네 이게. 이게 좀 짭짤하네요. 그러면서 약간 비린내가 좀 나요. 비린내가 비린 맛이네 좀. 네, 맛이 나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역시 불알죠. 잘 자주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처음 먹어본 음식처럼 맛있네요.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문어는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요속 안에 문어 좀 들어있네요. 좀 짜면서 약간 비린 맛이 나요. 뭐라 해야 되는 거? 이게 뭔지 모르겠네. 문어 가루인가 이거? 문어 뭐빵 가루인가 그런 것 같아요. 겉문어 이렇게 겉문어를 이렇게 좀 아주 약해서 좀 슬라이스로 자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오징어 좀 비슷한 맛 나거든요. 문인 것 같기도 하고. 짭짤한 그런 맛이. 저 보이시냐면 문어 말린 그렇게 이렇게 썬것 같아요. 약간 오징어 맛도 나는 거 보니까 문어 맛인지 헷갈리네. 이렇게 짜지 근데. 근데 약간 비린 거 싫어하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제가 좀 입맛이 이제 좀 초딩 입맛이라서 좀 비린 맛이라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소떡이 더 입맛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닭과육께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짜네요. 이제 마지막 남은 닭고기입니다. 그래도 뭐 무사히 10개는 다 먹었습니다. 싹 비웠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고요. 예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해요. 안녕.